내가 당장 나가지 못해? 이 불효막심한 자식들 같으니라고. 죄송합니다. 죽을 죄를 졌습니다, 어머니.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. 나 너 같은 자식 난 적 없어. 어머니. 20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둘통이 나니까 자식까지 데리고 찾아와?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이야?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? 당장 나가지 못해? 어떻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이웃 사촌만도 못해? 너희들이 안 찾아온 동안 밖으로 가은이, 효심이가 내 아들이고 딸이고 손주였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생활비 학비를 고사하고 국문도 없을 줄 알아. 나는 내 재산의 일부를 박프로와 가은이 그리고 고치직갈 효심에게 넘기겠다. 어머니. 어머니. 아, 저 안 주셔도 되는데. 그리고 이 의천빌라 건물 자체를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. 너희들은 내 유산 한 쪼가리도 못 받을 줄 알아. 이 의천구청 김민호 씨보다 못한 이 불효막사 자식들아. 어머니,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십니까? 어머니, 정말 너무하세요. 아니 효심이가 누군데요? 효심이가 친손녀라도 되세요. 가만히 있어봐. 이것들이? 어머니. 나가. 나가 이것들아 나가. 어이구.